샬롬 우브라카 알레이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사람이 걷게 되는 두 갈래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의 복이지만 문맥상 복이 또다 그 사람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음, 죄인들의 길에 머물지 않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입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그의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낮과 밤 동안 쉼 없이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확히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으로 옮겨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때에 맞게 열매를 내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로 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이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삶을 시냇가에 옮겨 심기워진 나무로,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날리는 겨에 비유하며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또다 그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비웃는 자들의 모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기쁨으로 삼은 사람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푸르르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아멘.